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MIB에서 MIB 블랙이라는 AV 배우들 분들 모셔가지고 뭔가 특별한 크루즈 파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아마 초대받은 기준은 관상상 잘할 것 같은, 아니면 커 보이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거두절미하고 한번 파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죠. 호심이 있는 건 아니죠? 질문이 아주 불순해요. 긴급 인터뷰입니다. 처음 야동이 언제입니까? 처음 야동? 내 처음 야동은 초등학교 때 플래시 게임 중에 마법의 지우개라고 있어요. 퀴즈를 맞추면은 지우개가 애니 캐릭터 한 명의 옷을 지워줍니다. 스튜어디스 버전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옷 벗기기 게임이었죠. 그게 첫 야동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혐오스러워졌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만화를 그리는 걸 수도 있어요. 마법의 지우개 때문에 웹툰 작가가 됐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AV 약간 장르 어떤 걸 좀 좋아하시나요? 전 좀 오리엔탈. 왜냐면 서양 분들의 그 너무 적극적인 리액션들, Oh, you're beast! 뭐 그거를 좀 안 맞아해요. 약간 오리엔탈 쪽에 약간 힝홍. 혹시 AV에 관한 철학이 있습니까? 질문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네. 철학 중요하긴 해요. 저는요 그냥 이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저의 교감, 눈빛을 봐요. 비록 우리는 네모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중세 벽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나를 보고 있는가, 카메라를 통해 나를 보고 있는가, 그 교감의 마음이 나로 전해지고 있는가, 서로 그 순간만큼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진정성을 봅니다. 연기 잘하는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근데 이제 외모도 좀 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럼 에바이비를 많이 보셨나요? 고속도로에서 이러니까 저기 다 뚜껑 열 수 있는 게요. 저것도 마세라티도 이태리 차거든. 이태리끼리 통하는 감성이 있는 게요. 저 봐, 저 소리 내는 거 봐. 나도 인사해줘야 돼. 이 그래 잘 지내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니 이거 3시간이 걸렸어. 아니 마지막 쯤에는 그냥 걸어오는 게 더 빠를 뻔했어. 아 일단 어떻게 주차를 했습니다. 일단 아, 파티장으로 가보시죠. 아, 너무 힘든데 주차에서만 20분 걸린 것 같은데. 거의 진짜 3시간 좀 넘게 걸려서 온 것 같아요. MIB 블랙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겁니다. 이 선상 크루즈래요. 야 이게 정박되어 있는 건가 보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아 저거예요 저거. 우리 방송에 나왔던 분들 저기 수아님 계시고 채아님 계시고 소연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일본 배우분들하고 새로운 배우분들 같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들어갑시다. 아 여기 자 촬영하셨던 채아님, 쫀득이 몰카를 했었죠. 수아님 공파리파 조직 했었죠. 아 수연님 네. 원어 우결 상대였죠. 아. 자 그럼 들어가기 앞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가봅시다. 네, 손 인사하면 나한테 인사해 줄까? 채연님, 수연님 다 알잖아. 아닌가? 세 명이야. 세 명. 아 이거 처음 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가 봐 우리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심 없이 그냥 이벤트에 참여.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 사탕을 직접 드리세요. 꽂혀야 되고.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꽂혀야 되고 사탕을. 자 이분들도 그만 한 분씩. 자 그럼 이쪽 아까 이쪽 분이 지금 자 가면 거 할게요 이거는. 제발 진짜 제발. 가위 바위 보 주먹
잘할 자신 있는데 나 경건한 마음이니까 불순한 마음이 없으니까 유튜버로서 나 이유가 있어요. 구면이야. 내 아들의 여자친구였다고. 내 며느리였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원어를 쳤으면 나 차라리 나 아닌가? 자 그럼 두 번째 분 바로 뽑도록 할게요. 저 랜딩 주고 맨 오세요 오세요. 지금 유튜브 갖고 보려고 지금 난리랑 진짜 떠오세요.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유튜브가 뽑아가야지 되는 거는데. 자 준비 시작. 자 이렇게 끝마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너 정신적으로 괜찮지? 그래. 아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손 오늘 무대에 한 번도 못 올라온 분 있나요? 하고 싶은데? 아 좋네요. 자 가장 훌륭한 선물인 것 같아요. 자, 경건한 마음이니까 불순한 마음이 없으니까 유튜버로서. 아 그럼 이거 지금 아니 여기 여기서 왜 만났어요? 형? 아니 여기 나 지금 좀 참여 왔어. 여기 칼타 주셔가지고. 아 이거 가져가려고요? 아니 기념이니까. 아니 나 나쁜 마음이 아니고. 근데 저는 필요 없는데 투모라는 동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옆에 있거든요. 투모야. 물어볼게요. 아니 혹시 형 좀 모자이크 해주시는 거죠? 본인 소개가 가능한가요? 아 저 공대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 네.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배우분이 해주신 거래. 많이 드세요. 형 투모가 30만 원에 산대요. 경매하려고 100만 원 가져왔거든요. 미친놈인가 봐. 그러면은 네. 저는 이거 좀 소장용으로 좀 바꿔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상한 짓은 아니었어요. 그냥 안에서 씻고 좋은 기념 아닙니까? 집에서 장식해야지. 채아님 안녕하세요. 맞지? 나 아는 사람이야. 나 모르는 거 아니야? 펜보드 가는 거 같은데? 나 인스타 마팔도 돼 있는데? 뭐야? 지금 따로 인터뷰가 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인터뷰를 허락받고 왔는데 다 들어가셨어요. 아, 김강 팬님. 김강 팬님. 너무 팬입니다. 네, 아, 네. 와나나 님. 어,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와나나 님. 저 구독했거든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서 라면 드시는 거 잘 봤습니다. 예, 뭐 그렇죠. 저도 라면 먹는 거 잘 봤는데. 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강팬님하고 손을 잡아보네. 내가 살짝 가다니. 아, MIB 촬영을 왔었는데 아, 너무 즐거웠고 아, 저는 의도치 못하게 되게 아는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되게 반갑고 아, 강팬님은 진짜 팬이었는데 아, 너무 영광스럽고 편하네요. 뭔가 인터뷰를 따로 따고 싶긴 했는데 바빠 보이셔가지고 뭔가 눈치도 보이고 제 성격상 더 이상 있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튼 여기 초대해주신 MIB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 했어요. 너무 웃긴 게 방금 입구에서 웬 가족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직원분들이 당황해서 팬미팅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팬미팅? 아 그게 뭐 팬미팅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래요 하고 나가더라고.